내려와. 어, 이거 살라고. 아, 해야지. 네, 반갑습니다. 금일 제네시스 강남 개관 행사의 진행을 맡은 큐레이터 김민주입니다. 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네시스 강남의 시작을 축하해 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자동차 파워블로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 처음 선보이는 저희 제네시스 강남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네, 외부에서도 전시 차량이 빼곡히 보이는 여타 다른 브랜드의 쇼룸과는 달리 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외관이라던가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계신 이곳도 보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네시스 강남의 히스토리가 담긴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획부터 완료까지 약 1년에 걸쳐서 긴 여정 끝에 탄생하게 된 제네시스 강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간 컨셉부터 기획까지 담당하였던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팀의 김서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파는 입장에서 판매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과연 고객들이 원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며 쇼룸에서는 어떤 니즈가 있을지를 먼저 파악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부터 쇼룸을 판매 공간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구매 공간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1대1 서비스가 맞춤화된 그런 경험을 드리고자 하였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이 아닌 피지컬 경험을 드릴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 공간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사 자료도 많이 나가서 이 사진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저희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바깥에서 보았을 때 가려진 벽면 사이로 차량이 잘 보이는 연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의 캐릭터 라인이라던가 디테일을 그런 조명 상에 방해 없이 최대한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들어오시면서 몇 가지의 박스, 저희는 이제 큐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큐브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시 공간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어떤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자세한 설명을 주실 수 있는 보조 기능들을 해보시고자 추천드리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좀 힘을 많이 쏟은 공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즌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이 시즌을 가시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들으시고 또 전면에 설치해 있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과 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또 나가시면서는 저분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는 입구입니다. 2층에는 1층에와 한 군데에 마련되어 있는 똑같은 큐브 형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에는 자동차의 실제 내외장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제 쉽게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쳐보시고 공방 같이 조합해보시면서 자신만의 자동차를 만들어드리는 공간이고요. 이는 사운드, 또한 향도 제네시스 전용 향을 개발해서 제네시스의 브랜드를 단순히 눈으로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오감으로 다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컷이긴 한데 키비주얼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름 대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고객 경험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국내 영업 전략 팀 한아름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앞서 김서진 과장님께서 공간에 대한 디자인과 컨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다면 저는 제네시스 강남이 갖는 의미와 이곳에서 어떠한 차별화된 경험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4일 저희 제네시스 브랜드가 그 탄생일 세상이 아닌 날입니다. 브랜드 런칭 이후 EQ900을 시작으로 GAT, GAT 스포츠, 그리고 지난 9월 탄생한 G70까지 저희는 이런 브랜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단의 라인업을 숨가쁘게 완성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뿐만 아니라 저희는 브랜드의 감성과 철학을 대중들에게 더 자세히 소통하고자 스타필드 하남에 최초의 당사 몰타이 거점이 제네시스 스튜디오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스타 구매 경험입니다. 현재와 같은 구매 환경에서는 거의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서 얻으실 수 있으시죠. 그렇지만 여전히 거점에 방문하는 이유는 직접 차를 보고 타보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저희 제네시스 강... 발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오늘 투어를 담당하게 된 큐레이터 장규성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제네시스 강남의 시작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네시스 강남은 스트레스 프리한 고객 경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좌측편 봐주시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블랙 큐브입니다. 이 블랙 큐브 안에서 전체 여정을 조율할 프로세스 디렉터, PD가 고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약 단계에서 파악된 고객의 성향과 니즈를 기반으로 맞춤형 응대 서비스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큐브를 지나 전시장 내부로 들어오시면 제네시스의 다양한 컬러와 엔진이 적용된 전 라인업 차량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은 저와 같은 큐레이터와 함께 상품 체험과 시승 체험, 다양한 체험들을 이 공간에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큐브 안의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앞서부터 EQ900 JT 스포츠, 그리고 최근 출시가된 G7 유닛 차량 3대가 1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만 안쪽으로 와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라운지에서 상담과 휴식이 가능했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간에서는 내 차에 가장 적합한 외장 컬러와 내부 마감재, 또 시트 컬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방처럼 꾸며진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가죽과 우드, 그리고 컬러 샘플을 확인해 보면서 자유롭게 조합해 볼 컬러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라운지 공간인데요. 벽장에 숨겨진 대형 화면을 통해서 차량의 모든 옵션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컨피규레이터 체험이 가능합니다. 벽장 문을 열게 되면 스크린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시연을 통해 차량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제 반사라든지 손으로 만져지는 가죽의 질감 등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컬러 샘플은 제네시스 디자인 센터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굴곡과 재질 등이 빛반사를 고려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차량의 컬러를 보다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화면이 되면 해당 팀의 휴식이 뿐만이 아니라 바뀌게 되는 외관들도 마지막 저장 종료하기 단계입니다. 구성하신 차량의 가격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개인 차고와도 같은 이 느낌에서 실제 차량을 살펴보고 궁금한 부분이나 작동법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제네시스 강남에서는 5가지 시승 코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행 성향이라든지 소요 시간에 따라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시승 코스를 통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제네시스의 주행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이 버추얼 가이드를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두꺼운 오너스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이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은 글씨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 기능에 맞는 동영상 내지는 텍스트 설명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등을 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시동을 걸고 켠다든지 또 아니면 위치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또 실내 차량 내부의 공조 시스템을 설정하는 등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면에 있는 시승 도어 오픈을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전면에 시승 도어가 모두 열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이 공간이 다른 공간에 비해 약간 춥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공간에 비해 공조 시스템을 두세 배 이상 강화시켰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시동을 걸게 되고 내연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시간은 약 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컴퓨터레이터 체험이 가능한 퍼퍼라운드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층과 동일하게 상품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 끝단의 공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실제 구매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요. 네, 각각 무드와 그레이 패브릭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안쪽에서 설명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공간인데요. 저희 제네시스 강남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량을 살펴보신 후에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마지막 구매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곳 구매 상담 공간에서 상주하고 있는 전문 카마스터와 함께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 구매 상담은 닫힌 공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차량을 살펴보면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